사실은 4지의 깨까지 제가 지금 교재 만들어놨죠. 4지의 깨는 다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간단히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주역의 어떤 특이한 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특이한 우리가 좀 한 번 이렇게 살짝 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남녀간의 어떤 연애를 잘 들으면 뭐 택산 한 괴, 그 다음에 부부 정가라는 뭐 이런 괴들은 그냥 특징, 이런 특이한 괴들이 있다. 인간이 마주칠 수 있는 상황 중에서 약간 독특한 상황을 나타내는 괴들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그런 괴 몇 개를 좀 들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계전이라든지 십익이라고 하는 것, 십익에 나오는 말들, 거기에 담긴 철학자산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은 뭐 진도를 그냥 어느 정도를 맞추는 힘입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헤매니즘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잘 맞춘 거예요. 오늘은 이제 다음 이번 시간은 지상경괘입니다. 보면 괴를 딱 보면은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니 땅이 위에 있고 산이 밑에 있는 괴입니다. 예. 땅이 위에 있고 산이 밑에 있는 괴. 보통은 땅 위에 산이 솟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또 같은 땅이 솟을 게 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땅 밑에 산이 내려 자기를 낮춰서 내려가 있는 상이다. 그래서 괴 이름이 겸손하다. 자기를 낮춘다라는 괴 이름이 붙은 것이 이 괴입니다. 아주 독특한 괴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괴죠. 지산겸. 그리고 우리 또 일상적으로 상당히 배울 게 많은 그런 괴라고 할 수 있는 게죠. 지산겸괴입니다. 좀 원문을 쭉 한번 읽고 나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겸, 형, 군자, 유족. 단활, 겸, 형, 천도, 하제의 광명, 지도, 비상행. 천도, 휴영이 입경, 지도, 변형이 유경. 귀신, 해영이 복경, 인도, 오영이 호경. 겸, 존이광, 비의 불가유, 군자지 종야. 상활 지중유산 겸 군자이 부다익과 식물평식 초육 겸겸 군자 이석대천길 상활 겸겸 군자 비사옥야 유기 명겸정길 상활 명겸정길 중신야 구삼 노겸 군자유종 상활 로겸 군자 만인복야 육사 무불리 휘경 상활 무불리 휘경 두리체야 유고 불부의 길인 이용침벌 무불리 상활 이용침벌 정불복야 상육 명거 명겸 이용행사 정읍국 네. 겸형 군자 유종 그랬습니다. 겸은 형통하다. 군자가 좋은 마침입니다. 좋은 마침입니다. 이거 상당히 그 겸은 아주 군자괴입니다. 괴가 상당히. 그리고 겸형 군자 유종은 쭉 보다 보면 그 81조 노겸 군자 유종 길 이것과 상응합니다. 노겸 군자 유종 군자가 좋은 마침입니다. 아마도 군자가 가장 갖춰야 될 대표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이 아닌가 싶어요. 그 덜 이제 겸손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한문에서는 그 재미있게도 자기 자랑하는 것이 벌장 벌 아 벌자 정벌한다고 할 때 벌자지요. 이게 자랑할 벌자입니다. 정벌할 벌자가 아니라 논어 가운데서 많이 나오는데 정벌, 맹집안 불벌, 뭐 그래 아니 불벌이라고 하면은 그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 겸허하고 자기 공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 이게 불벌이라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과시하지 않는다. 벌자를 이런 때 정벌한다고 해석하면 이상한 것이 되죠.
군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가 겸허한 것, 자기를 낮추는 것,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군자가 좋은 마침이 있다. 그래서 구삼의 노경군자유종기를 그 대표적인 의미로 그 겸의 단사로 썼다라는 설도 있고, 겸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 군자, 그것이 군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 그리고 그것에서 좋은 마침을 이루는 것,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군자유종기는 그 일화가 있죠. 태계 선생이 아주 위중할 때, 거의 그 뭐 아주 그냥 위중할 때 그 문인들이 하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괴를 뽑아봤던 거예요. 어, 선생님도 그랬더니 이 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문인들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이번에 돌아가셨다 그랬대요. 근데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태계 선생 문인들도 괴를 뽑아보고 그래서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이 군자유정이에요. 군자가 좋은 마침이 있다. 태계 선생님 같은 분은 그 돌아가신 것도 좋은 마침인 거죠. 사람이 좋은 마침을 가진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열반했다고 그러나요? 열반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열반하는 거하고 죽는 건 어떻게 다른가요? 큰 스님이 돌아가시면 열반했다고 하대요. 그냥 우리 죽으면 열반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건 그때는 뭐냐? 그때 불교에서 열반했다고 하는 건 이미 여기서 성취를 이룬 거예요. 다 이뤘는데 그걸 왜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느냐? 과거생으로부터 남겨진 유일한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과거의 업으로부터 업보로 남은 게 그 마지막 업보까지 확 청산해버렸다. 이미 그럼 석가모니는 죽어야 열반한 거냐? 아니에요. 이미 열반을 이룩한 거예요. 열반을 이룩했는데 그래도 전생부터 내려온 그 업보의 그림자가 몸이거든요. 그것까지도 청산했다고 그래서 무여열반, 대반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전에 이미 이룩한 분이 성취를 이룬 분이 전생의 찌꺼기라고 할 수 있는 몸을 버렸을 때 그걸 열반이라고 하지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 사람을 열반했다고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좋은 마침을 가진다는 거 진짜로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음이라는 건 뭐 결국 끄트머리인데 끄트머리가 좋은 마침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람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좋은 마침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군자유종 그랬습니다. 단을 보면 아주 그 도리가 아주 단사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겸이 형통하다는 것은 천도하지 하늘의 도가 아래로 내려와서 빛나. 천도라는 것은 위에서 혼자 천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래에 와서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라는 것은 혼자 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천도가 펼쳐져서 아래로 내려와서 빛나는 것이고, 지도는 또 뭐냐, 비상행, 낮으면서도 위로 올라가서 또 형통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상하의 교류가 있는 거죠. 하재의상 천도는 그래서 그런 것이다. 이 하늘 땅의 도리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천도는 여기서 맞는 휘영이 입격,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려서 덜어서 영, 겸허한 것을 낮추는 것을 도와주고, 지도는 변형이 유경, 변, 가득 찬 것을 변화시켜서 겸, 낮추는 것, 거기서 흐르게 하고, 겸, 거기로 흐르게 하고, 휘신은 해영이 복격, 가득 찬 존재를 해쳐가지고, 이건 인격적인 얘기죠. 겸허한 일을 복되게 하고, 인도는 오영이 호경, 사람의 도리는 가득 찬 것을 오, 미워하고 싫어하고 호경, 겸허한 것, 낮추는 것을 좋아한다. 겸은 존이광, 비불가요. 겸, 그것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겸하면 빛나요. 빛나고 존이광,
그런 뜻으로 봐야 될 거예요. 높으면서 빛나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높으면서도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빛 안 나고 높으면서 빛나고 비불가요. 또 낮아도 겸허한 사람은 함부로 밟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넘어가서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밟고 지나가지 못한다. 겸허한 사람은 또 낮은 데 있어도 거기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품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비불가요. 바로 이것이 군자의 마침, 좋은 마침. 이 도리가 겸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 노자의 사상하고 상당히 통하는데 노자 사상을 대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상선약수. 상선약수라는 말이 노자에 나옵니다. 상선약수. 선약수.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훌륭한 것, 사람. 이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꼭 선한 도덕적인 선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 한문에서 선자는 그 영어의 굿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어의 굿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좀 착해도 굿이고 뭘 잘해도 굿이고 좋은 거 다 굿이에요. 그 선도 그래요. 그 선정 그러면 훌륭한 정치라는 뜻이고 뭘 잘한다고 할 때 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선이라는 것은 꼭 도덕적인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훌륭한 존재, 그걸 상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마치 물과 같다. 물이라는 건 처, 중인지, 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처, 중인지, 소. 남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에 자기를 둔다. 자기를. 그래서 중인지소 그러면서 모든 것에 딱 부딪히면 돌아가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도리 상선약수의 도리를 얘기하는데 겸도 그런 상선약수의 도리와 어느 정도 통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중인지소오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는 좋은데 사람들이 미워하는 낮은 자리에 사람이 한번 머무르면 안 돼요. 또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슨 소리냐?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공자가 한 말이 있어요. 주지불선 불여시지며 주의 임금이 나쁜 짓 한 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류, 잘못해 평가되는 나쁜 평가를 받는 곳에 머무는 걸 싫어한다. 한 번 나쁜 평가 시작하면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천하의 나쁜 짓은 거기에 다 달라붙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안 한 것도 다 거기에 달라붙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하기를 걸주의 그 걸주가 폭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나쁜 짓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 나쁜 짓 했다는 소문이 평판이 쫙 퍼지면요 나쁘지 않은 거 거기에 다 달라붙는데 다 달라붙는데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는 특히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가장 느낀 게 김삼각 이렇게 일대기를 쭉 읽다 보니까 이상한 시 같은 거 재밌는 얘기는 김삼갓에 다 달라붙든가 봉이 김선대에 달라붙든가 다 달라붙어요. 그게 그 사람이 안 한 것도 나중에는 다 그 사람께 돼요. 옛날 성인 인도 같은 나라는 성인이 출생에 얽힌 설화가 비슷해요. 한 번 성인이 태어났는데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다음에 또 성인이 태어나잖아요. 비슷한 설화가 거기 다 달라붙어. 그 인도는 역사가 없는 나라라고 들었거든. 아니 그런데 그거랑은 다른데 하여튼 자기를 낮추는 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오고 하리라 추처 중인이 소라는 건 다투지 않고 남과 공명을 다투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도리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노자가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불가요. 이거 참 좋아요. 겸은 존이광. 이거 비불가요. 이거 두 개가 참 겸의 특징이에요. 존한데 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높은데 겸허하지 않아. 그러면 빛이 안 나요. 참 그냥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죠. 높은데 겸허하지 않은 사람은. 시경에 보면 전람산편이라는 게 있어요. 전람산편. 아주 그 통치자로 있는 사람을 경계하는 건데 혁혁사윤 민구이처. 위세 떨치는 사윤아 민구이처. 백성이 모두 너를 본다. 아주 윗자리에 있는 사람. 네가 하나 하는 행동거지 다 드러나고 있다. 함부로 굴지 말아라.
하는 경계가 나오죠. 그러니까 존하면서 겸하지 않으면 모두 너를 보고 결국 손가락질해서 결국 내게 허물이다 돌아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존이과 높으면 겸하면서 높으면은 귀신아. 낮아도 자기를 스스로 겸허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높여요. 그래서 함부로 밟고 지나가지 않는다.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단전에서 얘기한 건. 3전에서는 그걸 이제 풀고 있습니다. 지중유산겸. 지중, 땅 가운데 산이 있는 것이 겸의 산이니. 군자는 이 괴를 보고서 부다익과 침물평식. 부는 덜 부라고 읽습니다. 던다는 뜻입니다. 부다익과 많은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에 보태준다. 보태준. 침물평식. 침이라는 건 명사로 하기에는 명사로 하면 저울이고 그 동사로 하면 저울에 단다 라는 뜻이니까 달아본다. 사물들을 잘 저울질한다. 저울질하여서 평식 공평하게 베푼다. 고르게 베푼다. 이런 뜻이죠. 지산겸의 상에서 바로 이런 가르침을 취한다라는 거죠. 저울이라고 하니까 저울에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재밌어요. 우리가 표준이라든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글자가? 도량형, 목수일에서 많이 나옵니다. 목수일. 규, 법규라고 할 때 규가 뭐죠? 법규. 규구준승. 이렇게 법규를 얘기하면 요 규구준승 네 개가 대표입니다. 규. 구는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말이 나와요. 논어에. 공자가 마지막 경지가 종심소욕 불유구. 마음 내키는 데에도 불유구 법도를 넘지 않았다. 준. 표준이라고 할 때 준입니다. 승. 이건 이상적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규구준승 법도를 얘기할 때 표준이 규구준승인데 규는 뭐냐? 코파스입니다. 원 그릴 때 쓰는 겁니다. 목수이라는 원 그리는 게 규. 코파스. 구는 직각 만드는 거. 꺽쇠자. 구는 꺽쇠자가 구입니다. 주는 수평 보는 거. 목수일 할 때 예전에 그 목수일 아시는 분은 아니겠네요. 뭐 대패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꼬부라진 유리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기름이 들었고 가운데 공기방울 하나가 들었습니다. 딱 이런 데 놓으면 공기방울이 딱 정중앙에 오면 수평이 맞는 거예요. 그게 준이에요. 수평을 재는 거. 딱 평평한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구두를 놓더라도 뭘 놓더라도 하여튼 뭘 평평하게 할 때는 준을 씁니다. 승은 뭔가요? 목줄입니다. 목줄 아시죠? 목수를 하면 옛날에 목수할 때 직선 그을 때는 목줄을 쫙 빼가지고 목을 통을 나오고 지나오거든요. 목 솜으로 돼 실에 목을 쫙 누르면 그걸 탁 튕기죠. 그러면 직선 탁 목줄이 규구준승 이게 전부 목수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수일.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칭이라고 하는 게 칭자가 나와서요. 칭은 물건 다는 건데 물건 저울인데 물건 다는 건 저울인데 저울에서 중요한 내가 저울추죠. 저울추가 한자는 뭐예요? 저울추. 권입니다. 혹시 여기 권씨 없으세요? 권씨. 권세권자. 권세권자가 그게 저울추입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할 때 형이 저울대입니다. 저울대는 형이고 저울추가 권입니다. 권도라고 하죠. 그래서 권도. 권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황에 딱 맞춰서 하는 게 권도죠. 왜 권도냐? 저울추는 거기에 물건이 무게가 어디 얼만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저울추는 계속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권도입니다. 어떤 상황에 딱 맞춰야 되는 게 저울추의 역할이거든요. 그게 권도라는 거예요. 어떤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상황에 딱 맞춰야 되는 저울추가 그런 겁니다. 언제나 옮겨 다녀야 돼요. 저울추는. 그게 무게가 달리는 거에 따라서 딱 저울치가 맞추듯이 권도예요. 그게 딱 상황에 맞게 딱 처신하는 게. 그걸 권도라고 하는 이유도 원래가 권이 저울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춘다고 할 때 좋을 때 좋을 때 이건 평평해지거든요. 그 형이에요. 좋을 부위에. 그러니까 좋의 부위에서도 상당히 우리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직물평시. 그러니까 좋을 좋을지를 잘하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시 지나치게 높은 것을 낮은 대로 낮추고 이래가지고 공평하게 하는 것을 겸의 도리에서 배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소육은 겸겸군자 용섭대천 계의를 했습니다. 겸겸군자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다. 이거는요 그냥 겸을 왜 두겠었냐. 지상겸께서도 가장 낮은 거거든요. 첫 자리거든요. 낮춘 가운데서 제일 밑에 그러니까 겸한 가운데도 가장 아랫자리에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군자다. 용섭대천. 그 용섭대천은 용자를 쓴 이유가 뭐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써 있잖아. 쓸 용자라가 원래 같아요. 이섭대천이라고 딴 데는 다 나오지. 여기는 용섭대천이라고 나온다니까 이건 뭐 특이한 거냐? 아니에요. 써있자가 쓴다는 뜻이에요. 쓸 용자하고 5대 고문에서는 쓸 용자하고 써있자를 혼용을 했어요. 그냥 다르게 안 써요. 그냥 같이 써요. 왜? 써있자가 쓴다는 뜻에서 써요. 써서 뭘 써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 용섭이나 이섭이나 같아요. 그냥 용례로 보면 같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때 용자가 나왔을 뿐이지 고문에서는 용자하고 써이자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섭대천. 그러니까 이런 군자는 어떤 용섭대천 이건 이동의 점입니다. 용섭대천길 이런 때 이동하는데 좋다. 겸허한 도리로서 움직이는데 뭐 나쁠 거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쁠 거 없다. 용섭대천길 여기는 저는 이 주역 점사가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젖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그 저는 이 주역을 읽을 때 이 점사가 쭉 나오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처음서부터 끝까지가 전부 하나의 용례로 쓰여진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때 요 얘기는 요 점에 해당하는 것이고 요 얘기는 요 점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죠.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건 이동점에 괜찮은 점이다라고 얘기된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뜻은 가장 낮추고 낮추는 겸허한 도리에서 행하니 그런 것으로 뭔가 이동, 배를 건너도 좋다는 거죠. 항일 3전에서는 그런 뜻을 그냥 부연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겸겸군자는 비이자목이야. 낮추고 낮추는 겸허한 군자라는 것은 낮춤으로써 자기를 기른다는 뜻이다. 자기를 기른다. 자목 스스로를 기른다. 자, 낮춘다 하는 것이 그냥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뭐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긍심이 없으면 자기를 못 낮춥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을 사람들이 잊어먹고 있어요. 잊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요, 상당히 자부심이 큰 사람이 낮추지, 자기 자부심이 없는 사람 못 낮춥니다.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하고 덤비는 사람 보면 참 자존심 없어 보이거든요. 얼마나 자존심이 없으면 거기서 빨끈해. 그렇죠? 진짜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남들이 인간이 건드려서는요, 끄떡도 안 합니다. 욕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어? 나하고 실체 없는 거 괜히 건드려? 웃어. 우습지, 웃고 말지요. 그런데 뭔가 좀 자존심이죠. 뭐가 흠이 있고 그런 사람은 건드리면 빨끈하죠. 나를 우습게 봐. 그거야말로 우습게 보이는 지름길이죠. 지름길이죠. 아이고, 원래 그 든든하고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요, 남이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하는 이유. 누가 그래서 불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욕을 해서 욕을 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왜 그러냐고 석가모니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비유를 했어요. 누가 날 먹으라고 큰 상을 차려줬는데 내가 안 먹으면 그거 어떻게 되니? 차린 사람 지가 먹겠죠. 그렇다. 내가 실체도 없는데 나 욕해봤자 내가 안 받으면 지한테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긍심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긍심이 큰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중요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중시하는 사람은 남의 평가라든지 그런 남의 위에 서고 싶은 생각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하인 자기를 낮춘다는 게 오히려 자기를 키우는 것이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가 뭐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학이라는 것도 배운다는 것도 두 가지 배움이 있는데 학이에요. 학. 이제 학을 붙이면 위기위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위기지학이 있고 위인지학이 있어요. 이건 그런 말은 없는데 고지학자 위기론이 금지학자는 위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어에 나온 말이에요. 일적의 사람들은 위기, 자기를 위해서 배우더니 금지학자 위인, 지금의 학자는 남을 위해서 공부. 고지학자 위기. 고지학자는 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금지학자. 는 위. 이렇게 붙이면 돼요. 고지학자, 옛적에 배우는 이들은 위기. 자기를 위해서 배워.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위인, 남을 위해서 배운다. 그러니까 누가, 그럼 금지 옛날 사람들은 이기적인 학문을 했고, 지금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학문을 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옛적에 배우는 이들은 자기 인격, 자기 덕성을 환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공부, 자기. 지금 했는데,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남의 평판, 남이 알아주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위기지학, 위인지학으로 나누죠. 위기지학. 가장 중요한 거 세상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졌다는 것은 자기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은 외적인 평판이나 이런 데 헛갈리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못 되고 계속 바깥에 끌리는 사람이 그런데 매달려가지고 살죠. 빨끈하고 빨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자목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낮춰서 자기를 기르는 것이 위기의 학문이에요. 자기를 기르는 자기 덕성을 함양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겸의 근본이 무조건 남을 위해서 평판들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기른다는 그런 든든한 자긍심 어떤 정말 큰 목적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겸의 근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6.15 들어가면 명검정길입니다. 명경 울리는 겸손함이다. 울리는 겸손함이니 정길 점치는 일이 길하다. 그랬습니다. 명검정길은 중심득야. 장전에서는 명겸정길이라는 것은 중심, 속마음에서 뭔가 이룬 것이다. 이루어서 성취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명겸이라는 건 어떻게 보느냐. 겸허함이 그냥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실성의 거기에서 울려 퍼져나오는 것. 내면에서부터 쭉 울려 퍼져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겸손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격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장이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공자한테. 선생님, 어떤 것이 그 달, 세상에 뭐 달한다. 달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룬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정말 제대로 이룬다는 것은 달, 도달한다는 달자. 선비가 어떻게 하면 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뭔가를 제대로 이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자가 묻습니다. 야, 자장이라는 제자는 약간 논어에 보면은 폼을 재기를 좋아하는 제자예요. 약간 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장의 제자가 뭐, 아니, 나라에서, 마을에서 소문이 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고, 국가에서도 훌륭한 사람 소문이 나는 거, 그게 이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합니다. 그건 소문난다는 것이다. 그건 달이 아니다. 이룩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달의 조건이 뭐냐?
여의 하인이 들어가요. 그 중에 여의 하인. 철원 관색, 뭐 철원 나무의 기색도 잘 살피고 여러 가지 중요한데 그 중에 다른 조건에 공자가 여의 하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의하인. 다른 조건이 여의하인이 그럴까요? 그 뭐냐? 여의 잘 사려깊게 사려깊게 행동하면서 하인. 이거 한문이 미묘한 점이라고 했죠. 하인은 하가 동사입니다. 이때는 낮춘다. 동사로서 인.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 여의하인이 들어가요. 하인은 그러니까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돼요. 그 문맥에 따라 달라요. 이때는 하가 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여의하인 그러면 생각을 깊이해가지고 하면서 남에게 자기를 낮춘다. 그게 다리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다. 이 겸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내면으로부터 경손이 우러나와서 밖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명겸이란 말이죠. 거칠애를 해가지고 소문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거칠애를 이렇게 하는 건 절대로 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진실한 겸손도 아니고 명겸은 바로 그런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기를 기르는 도리에 충실한 사람. 그 사람의 덕성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풍겨서 나올 때 진실한 울리는 겸허함. 공명하는.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풍겨나온 겸손합니다. 이 육이니까 겸괴의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이면서 정중을 차지하고 있는 겸손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라고 나오는 거죠. 구삼은 노겸. 수고하면서도 겸손하다. 굉장히 공로가 있으면서 로는 공로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공로라고 하는 것보다는 번역이 조금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런 뜻을 봐야 됩니다. 수고한다. 고생하면서 고생스럽게 노력을 하고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노이불번. 노이불번.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되 자기 공로를 벌 떠벌리지 않다. 벌이 떠올린다고 그랬죠. 자랑한다. 노이불벌입니다. 노겸은 노이불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논어에 나오는. 수고하되 고생을 하되 자랑하지 않는다. 떠벌리지 않는다. 논어에 벌자가 몇 군데 그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맹지반 불벌.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참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았다. 불벌. 그 분이전. 책기마, 왈, 비가무야, 마구지냐. 이 원문이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얘기입니다. 분이전, 옛날에는 전쟁을 했을 때는 진군을 할 때는 앞에 서는 게 공이고 패전을 하면 뒤에 서는 게 공입니다. 왜? 도망갈 때는 뒤에서 마주오는 게 제일 공이 있는 거예요. 진군할 때는 맨 앞장서 돌진하는 게 공이 있는 거고. 그 분이전이라는 건 패전을 해갔는데 전이라는 건 뒷자리를 맡습니다. 방역. 그러면서 제일 뒤에서 후퇴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문으로 이제 들어갈 하면 안전하죠. 패전했어도 분이전 장인문 성문으로 들어갈 때서야 말을 채찍질을 하면서 맹지반이 뭐라고 했느냐. 비가 뭐야 내가 꼭 뒤에 서서 공세우려고 한 게 아니고 말이 안 나가서 말이 안 나가는 바람에 내가 늦었지 그러면서 말을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분이전 장인문 채끼마왈 비가 뭐야 마부지. 아니 제가 이렇게 원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쓰기가 참 힘드니까 하는데요. 요즘 좋은 세상입니다. 인터넷에 구글해서 비감후야 마부지냐 쳐보세요. 바로 나와요. 참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맹지반 불벌 치고 나오면은 그 바로 나와요. 비감후야 마부지냐. 우리는 논 어디에 나온다는 게 바로 나오니까 그냥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한글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음대로 적어놓으셨다가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 그 한글로 구글에 딱 쳐놓으세요. 핸드폰에 바로 쳐놓으면 지금 나와요. 비가 뭐야 마부지냐. 내가 뒤에 서려고 했던 게 아니고 말이 안 나가서 이놈 망하지가 않나. 아니 말이 안 나가는 바람에 내가 뒷전을 섰지
그러니까 맹지반 불벌, 맹지반이라는 사람은 참 자기 공을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았구나. 어? 분이전 장인문 책기마을 비가 무야마 부지냐 이런 얘기죠. 노이불벌이에요. 그러니까 노겸이라는 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고생, 공로를 세웠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수고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쓰면서도 겸손한 것이다. 군자가 좋은 마침이 있으니 길하다 그랬습니다. 노겸 군자는 그리고 만민복야 그랬습니다. 노겸 군자는 만민복야. 참 만민의 복이다. 참 재밌어요. 이게 노겸 군자라고 하니까 뭐 제가 이걸 작가면 이거 힘든데 요게 변해서 이게 양이 음으로 변하는 그 괴거든요. 지금 정사가 이게 음이 되면은 곤이시가 됩니다. 위도 땅이고 밑에도 땅이죠. 곤이시께는 만민이에요. 바로 백성이에요. 주역 64개 중에 가장 쪽수가 많은 거죠. 그 권괴입니다. 만민이라는 건 그 자기가 떨어져서 노경군자, 군자유족 좋은 마침에서 그 노력이 만민에게 돌아가요. 환원되는 거예요. 그 지금 지상경괴의 핵심괴인데 이 양이 변하면 음이 되면 본인식괴가 됩니다. 그럼 그 양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만민에게 간 겁니다. 온 백성에게. 그게 만민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퇴계 선생이라는 그런 분들은 정말로 군자 유전에 딱 해당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고 그분의 그 빛이 일본에까지 미쳤죠. 결국은 퇴계 선생의 빛이 쭉. 그래서 참 그 대단한 어른들. 저는 그런 어른들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저는 일단 존경합니다. 비판을 하지만 존경합니다. 왜? 우리가 악명이라도 한 100년 떨치려고 한번 노력해보시죠. 악명 100년 떨칠 수 있을까요? 아, 사람 죽여서 떨치는 거 말고 전쟁이 이렇게 떨치는 거 말고 인격과 학문으로 100년 명성 한번 떨치자고 해보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문과 인격으로 후세에 사표가 된 분들은 진짜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 존경심이 우리의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남을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존경심이 빠졌어요. 남이 뭐 잘하는 걸 보면은 이 멋지가 별거 있나? 어?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우리 그 최근세사가 그런 것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너무 근세사가 하도 막 그냥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우리가 표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렇죠? 잘못된 사람이 뻔뻔하게 잘 사는 꼴도 보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진 거예요,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이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훌륭한 점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세상에 어른이 생기고 우리가 그런 사표가 생겨야만 우리가 올바른 지향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최근 세대가 참, 아까 한류 얘기했지만 우리처럼 격렬하게 살아온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 악영향도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경규 씨가, 이경규 코미디언이 양심 냉장고가 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아, 그러면서 일본은 이렇게 잘하는데 뭐 신호등이 막 있으면 차가 없어서 탁 지키고 차선 잘 지키고 뭐 이런 걸 막 하면서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느냐?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우리 민족을 스스로 낮추는 건데 일본 사람들하고 우리는요 역사적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는 6.25라는 그 참극을 겪었거든요. 그때 줄 한 번 잘못 쓰면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던 삶을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산군이 북군 복장을 하고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공산군 만세하고 총 맞아 죽었습니다. 줄 한 번 잘못 쓰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눈치를 살펴서 어떤 줄에 서느냐가 평생을 좌우하던 역사적인 그런 혼란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도 얼른 좀 짧은 것 같은데 얼른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버릇이 돼요. 역사가. 일본은요. 이민족의 지배는 안 받았습니다. 적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장인정신이라는 걸 막 포장해서 왜 일본은 장인정신이 이렇게 많은 훌륭한데 우리는 없냐라고 막 우리를 비하하길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함부로 우리 깔보지 마라. 그 사람들 장인정신도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건 역사적으로
신분이동이 불가능했다는 과거 역사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을 거야. 옴치고 뛸지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대대로 한 측면이 없을 것 같아요. 일본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거 영주사에서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일본은. 우리는 그게 도망갈 데가 많았어요. 난리 나면요. 저 안 보이는 구석에 가서 족보 사가지고 양반도 할 수 있었거든 우리는. 아니 일본 사람들이라고 평생을 고신분에 맡기고 꼭 막 묶이고 싶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인간 심리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측면이 일본 우리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측면으로 장인정신으로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함부로 역사를 무시하면서 무조건 우리는 왜 없냐 이렇게 깔보지 말라는 거죠. 이거 아주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일본은 외적 침략 안 받고 계속 영주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동네 꼬마들이 싸움을 해도 막 싸움을 해가지고 지면은 졌다 그러면 꼬붕이 된대요. 오야붕 꼬붕의 관계가 딱 정립이 돼요. 우리는 골목에서 애들이 싸워도 오야붕 꼬붕이 안 돼요. 두려맞고 지잖아요. 꼬붕이 안 되고 너 이제 두고 보자. 내두고 보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내부적인 싸움이 아니고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반도의 특성상. 계속. 그런데 졌다 그러고 꼬붕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우리 민족의 자존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니까 외적 침입받으면요. 절대 항복 안 해요. 속마음으로. 너 두고 보자지. 그 뒤통수 때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형성된 버릇인데 이걸 갖다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걸 일면적으로 평가해서 일본은 이런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좋은 방향으로 살려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지. 그거 함부로 그냥 우리를 양심 냉장고 할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우리가 형성된 습관이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형성된 게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좋은이 나쁜 이런 식으로 그냥 자태를 그냥 하나 들여대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갑자기 왜 그리 갔습니까? 갑자기. 하여튼 노경군자에서 나왔는데 그 정말로 중요한 게 자랑하지 않는 그 군자의 그 겸허함, 자기를 과시하지 않은 이것이 군자의 종이다. 그리고 그 군자 이석이 만민으로 돌아가는 그 괴가 바로 노경군자의 괴입니다. 만민의 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육사는 무불리 휘경 그렇습니다. 무불리 휘경 이롭자름이 없다. 겸손을 발휘한다. 이 검소는 바로 5위 자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음으로서 음에 있기 때문에 5에 가까이 있고 위로는 상당히 겸손한 임금이 있고 밑으로는 뭐예요? 아주 수고하면서도 자기를 들레지 않은 군자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위에는 부드러운 임금이 있고 그 사이에 딱 낀 존재로서 또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 둘 사이에 딱 껴 있다 보니까 저절로 겸손해요. 그 자기 겸손함을 정말 제대로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무불리 휘견이에요. 여기서. 요거 그런데 상당히 위아래로 훌륭한 겸손을 잘 드러내는, 덕을 드러내는 두 사람 사이에서 또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자기 겸손함을 제대로 실현해내는 휘겸이라고 읽습니다. 휘. 발휘한다는 뜻으로 봐요. 겸손을 잘 드러낸다. 그러니까 요 겸손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거죠. 상활 무불리 휘겸은 브리츠야 라고 했습니다. 법칙. 원칙을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도리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위 겸손한 사람 아래 노경분자의 덕을 불받으면서 제대로 겸허한 도리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봅니다. 상활 무불리 겸 브리츠야라고 했고 6호 불부의 길인 이용침벌 무불리 불부의 길인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부의 길인 부자가 되지 부자하지 부유하지 않다. 무불리 불부의 길에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전부 음이 때로 몰려 있을 때 불부의 길이 나옵니다. 뭐 불부의 길은 뭐 지천태궤 지천태궤에서 삼음이 계속 이어져 나올 때 불부의 길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불부의 길인 이 삼음이 함께 모여 있을 때입니다. 전부 음이 함께 있을 때 부는 양입니다. 음은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가난을 가난에 머무르면서도 자족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비우고 겸허한 도리를 지킨다. 이게 바로 불부의 기능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부의 기능이 나오는데 부의 기능은 이웃과 더불어서 부자가 된다고 해석하고 불부에서 끊고 이 기능 저는 이렇게 못 봅니다. 고전을 해석할 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죠. 부의 기린이 있으면 불부의 기린은 부의 기린을 부정한 거니까 이웃과 더불어 함께 부유하지 못한다. 이건 근데 나쁘게 본 게 아니라 지천태교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양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마음을 부일부의 기린에서는 드러냅니다. 오히려 이게 흉하지 않습니다. 두 군데가 다 편편불부의 기린입니다. 지천태교에서도 여기서도 불부의 기린 삼엄이 함께 양이 아닌 이렇죠. 그러면서도 양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불부의 길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음으로서 음의 자리에 딱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음으로서 음의 도리만을 계속 지키다 보면은 꼭 앞에 뭐가 나왔었죠? 화천대유계에서도 뭐가 나왔죠? 안 가리는 사람이 생겨요. 부드럽게만 하다 보면 제대로 도리를 안 지키고 예를 어기는 사람들이 꼭 생긴단 말이죠. 자기 분수를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절대로 오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부드러움 그런 데만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도리를 안 지키는 존재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용침벌입니다. 이용침벌이라는 건 도리를 안 지키는 그런 존재에 대한 과단성 있는 대응 또한 필요하니 불리하지 않다. 불리할 것이 없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도리를 안 지키는 존재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응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상전에서는 정불복이라 그랬습니다. 정불복. 불복하는 존재들을 치는 것이다. 상륙 명겸입니다. 명겸이 두 번 나온 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명겸이 어디 나왔었죠? 6위의 명겸이 나왔죠? 명겸, 이용행사 정읍급입니다. 겸손이 저절로 우러난다? 이용행사 정읍급. 행사라는 건 군대를 부린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부린다? 정읍국. 그래서 읍국을 정벌한다. 읍국이라는 건 대국이 아니라 조그만 고을이나 나라를 얘기합니다. 국도 읍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소국이 있습니다. 소국. 국에 굉장히 규모가 달라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문에 이제 그 안승전 국성이 있고 도성이 있고 다 달라요. 국성이라는 건 나라의 도읍을 국성이라고 하고 도성이라는 건 대부의 근거지를 도성이라고 불렀던 건데 요새는 도읍 뭐 그러면 함께인데 읍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나라 자기 말하자면은 그 논어에 나오면 기시장벌 전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전유라는 조그만 소국이 있어요. 큰 제국 속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 있어요. 그런 소국을 보통 읍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겸손이 저절로 오르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해설 중에 하나가 6위의 명검과 상륙의 명검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는 주석이 상당히 유력한 주석 중에 하나입니다. 6위의 명검은 정중에 딱 6에 있기 때문에 내면으로부터 우러나는 겸손함인데 이 겸손, 상륙의 명검은 제일 꼭대기에 쳐서 자기가 뭔가 불만족스러우면서도 겸허하면서 뭔가 마음에 부족함이 있어서 우는 명겸이다. 이렇게 보는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족에서 나오는 울음이 나오는 겸손합니다. 소리가 나는 겸손합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영 자기 존재도 없고 남들도 안 알아주고 제대로 안 돼. 그래서 명겸이다. 거기서 불만에서 나오는 울리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보는 주석도 있습니다. 근데 대충 뭐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래서 왜 그 얘기가 나오냐?
상활 명경 지미득이 아니에요. 상전에서는 요 명경은 지금 보세요. 6위 명경은 명경정길은 중심득이에요. 6위 명경정길은 보세요. 명경정길은 마음 속에 속마음에서부터 뭔가 우러날 것. 그래서 나오는 명경이고 지금 상륙의 명경은 상전에서 명경은 지미득이야.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 뜻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 낮추다 보니까 남들이 자꾸 자기를 무시해.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여기는 상륙은 높은 자리인데 자기 지위로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명경 여기의 명경은 지미득 뭔가 불만에서 나오는 불만 있는 겸손함 이렇게 봅니다. 지미득이야. 가용행사 저는 우리가 군대를 부려서 그럴 때 끝까지 유순한 도리로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그 불만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움직여도 괜찮다. 가라는 건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가는 가는 적극적인 추천 아닙니다. 수우미양 가 맨 꼭지예요. 괜찮다. 봐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적극적인 추천 아닙니다. 절대로 가는 그냥 그런 대로 나쁜 건 아니지만 적극적인 추천이에요. 그냥 괜찮을 정도다. 흠은 없다. 그래서 자기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금 강렬한 수단을 동원해도 괜찮다고 여기서는 가용행사라고 그래서 상에서는 푸는 거예요. 이용행사 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그런 정도 그런 불만을 꼭꼭 참고 끝까지 부드러운 도리로만 일관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가라는 말이 붙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상전이고 상륙의 명겸이 꼭 유기의 명검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상전에서는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유기의 명검은 아주 정중해요. 정중이기 때문에 정이고 중이에요. 이의 자리에 음의 자리에 음이 들어갔고 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심원이에요. 근데 여기의 명검은 유기의 명검과는 조금 다르게 겸손이 속 불평의 겸손 불평 있는 그게 명이에요. 불평이 있어 소리가 나는 거니까 그런 겸손함으로 봐야 된다. 이런 추석을 다는데 아예 그렇게 추석을 다는 분도 있는데 주자 같은 경우는 그냥 별 말이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경계는 여기서 끝내고 내지의 계는 다음에 시간이 좀 조금 의미만 살피고 특이한 계를 몇 개를 좀 살피고 그 다음에 설계전과 계사용을 통해서 주역의 배경이 되는 사상 이런 것들 좀 살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과제를 드려서 좀 질문거리를 좀 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제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주역을 EBS에서 강의를 했더니 자꾸 밖에서 주역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어차피 냈으냐 알았으면서 하는데 불만이 많아요 제가. 왜 어려운 강의를 자꾸 시키는 거야? 아니 속으로 수영 강의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 어디서는 한 30몇 주를 해달라고 해서 응했어요. 일단 응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재발등을 찍는 기분으로 이번에 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전번에 한 4분의 1쯤 쓰고 말았던 것을 애를 써서 맞춰보려고 한 1년 해가지고 하긴 했는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강의라는 걸 감안하고 하는데 여러분 쟤도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강의니까 그냥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 질문거리를 좀 하나씩 가져오셔서 한 몇 분이라도 한 15분, 20분이라도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